부서에서도 그게 사실은 지원부 만들면서 인원 감축 얘기가 있었는데 고 과장이 권고사직 리스트에 올랐다. 예? 고 과장님이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아, 부장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고 과장님 아직 충분히 그게 이미 대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곧 인사발령 공고 나가니까 네가 미리 고 과장한테 일러줘. 뭐? 권고사직?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러게 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내가 더 힘들다. 야 그게 왜 너 때문이야? 내가 무능해서 팀장으로서 고 과장님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약한 소리 하지 마 임마. 고 과장님 이대로 그냥 가시기는 못 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직 발령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인사국과 기관에 고 과장님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고 과장님 당신 막내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회사에 남아 계시는 게 본인 소원이래셨는데 내가 팀장으로서 그것만이라도 꼭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고 과장님 지킬 수 있어. 상무님 무슨 일로 갑자기 회의 소집을? 비상이야. 이번에 자성에서 상위 1%를 위한 고급화 컨셉의 신제품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상위 1% 컨셉? 그건 저희 측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개발부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마케팅이고 개발부고 일주일 안에 고급화된 컨셉을 잡아서 사장실에 제출하더라. 아니 저희 마영부도요? 아니 그걸 일주일 안에 갑자기 어떻게 해? 갑자기 어떻게? 해야죠. 사장님 한번 열받으시면은 물불 안 가리시는 거 몰라요? 마영부 특히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안 그래도 매출 부진 때문에 그쪽 부서에 요즘 감정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에 제출을 않는다면 이번 인사 고과에서 영향 많이 받을 겁니다.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황 부장님. 일주일 안에 뭘 어떻게 준비해 오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할게요. 모르지. 긴장은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될지도.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아는 법이니까. 뭐 결과는 부장님 이번 인사고과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사장님실에서 결판이 나겠죠?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일주일 안에 신제품 기획안을요? 그래 이번에 김필코 무슨 수를 써서 우리가 이겨야 돼. 무조건 개발팀보다 좋은 아이템 발견해서 무조건 이번에 개발팀 장당 가버린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니 갑자기 우리한테 신제품 개발안을 내라니 그게 일주일 안에 어떻게 나와요? 무조건 내야 돼. 우리 부서 인사고과가 달린 문제라고. 개발팀은 고급 간장권으로 간다던데. 아, 우리 뭘로 가야 되나? 그러면 간장은 일단 피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비싸도 사 먹을 만한 상위 1% 제품 뭐가 있을까요? 내가 우리나라에서